지금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. 네. 블루베리를 원래 좋아하는 하는데요. 이거는 아이스크림 같은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? 블루베리 얼린 거 냉동 블루베리하고 네. 네. 사이다를 넣어서 그냥 갈아요. 네. 그럼 얘가 이제 탄산에 톡 쏘는 맛하고 블루베리 네. 맛하고 어울려가지고 네. 상큼한 아이스크림이 되죠. 아, 그럼 블루베리하고 사이다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. 오, 한번 네. 볼까요? 네. 아, 진짜 상큼해요. 그 블루베리에 사이다 맛에 톡 쏘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굉장히 아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샤베트? 네,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거 블루베리 잼이죠? 네, 블루베리 잼이에요. 네, 블루베리 잼이 사실 우리가 또 이게 또 사 먹으려면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네, 사야 되는데 한번 제가 네. 과감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워낙 이제 좋아하고 네, 듬뿍 발라서 바르는 김에 네. 한번 제대로 발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더. 넉넉히 쓰세요, 넉넉히. 네. 혹시 멈춘 거예요? 그쵸. 아니, 블루베리 잼이 이게 먹기가 쉽지 않아요, 이게. 그래서 한번 먹을 수 있을 때 이런 거 먹어야 돼요. 해가지고 이만큼 나온 거니까. 1kg에. 딱. 가격은. 그럼 이게 한 병에 얼마 정도? 그러니까 블루베리 생과 1kg가 3만 원이라는 그렇죠. 그러니까 한번 먹어볼까요? 블루베리 진짜 듬뿍 발랐어요. 많이 나온 거 같아요. 2kg 얼마 안 돼. 몰랐지? 2kg에. 정말 맛있어요. 네,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두툼하게 발랐어요. 엄청 두툼하게 발랐는데 하나도 안 달아요. 단맛도 별로 없고요. 그러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어요. 아이가 또 너무 좋아해요. 그쵸, 이게 완전히 맞아요. 유기농에다가 천연이니까. 네, 중요한 게 또 유기농이라는 유기농. 블루베리도 그냥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유기농이어야 되는 게 네.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 아까 농장책에 네. 가시면 알겠지만 근데 밭에 따서 바로 드셔도 네. 상관없어요. 아, 네. 오늘 블루베리 마음껏 먹을 것 같습니다. 자.